오늘은 조금 하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. 이렇게 엄청 복잡했어요. 마음도 그렇고 앞으로 할 콘서트도 그렇고 이게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.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 나는 좀 많이 저 어른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이번 일들이.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노래를 부를 때 그 발성, 그러니까 제가 보컬렛을 많이 안 받았었어요. 안 받고 혼자 듣고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보컬렛을 많이 했었어요.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뭐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다가 또 이게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연구하고 막 발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,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본인이 막 목에 100%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춤이랑 같이 추면은 집중을 100%는 못한단 말이에요. 진짜 그런 시기가 오고 이런 일이 터지고 앉아서 이제 가만히 노래를 불러야 돼요. 근데 뭔가 목에는 좀 더 집중을 하고 노래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, 뭐 이런 식으로 불러봐야지 좀 되게 무대 위에서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하면 되잖아요. 저는 오히려 보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공연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밑에 반바지는 사실 원래 이 옷 안 입고 있었어요. 집 도착해서 사실 잠옷 입고 있었거든요. 잠옷 입고 있었는데 뭔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밑에는 잠옷이에요. 아 원래 이거 안 보여주려는데 비춰가지고 아 들켰다. 아이 참 쑥스럽네. 나 정국이는 멋있어. 나이도 잠옷은 진리. 응? 아 너무 웃기네. 엄청 웃기네 진짜.